25일 미국 137,098명, 인도 37,975명, 이탈리아 22,92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주요 국경일인 추수감사절에 인구이동과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신규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82명, 누적 확진자 31,735명입니다. 해외 유입이 19명, 지역 발생이 363명입니다. 이 중 수도권에서 264명, 경남에서 3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학교, 학원, 교회 등 다양한 일상 공간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 시작 이후 확진자가 300명 이상을 기록한 날은 이날까지 7차례로 정부는 전국적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지난번과 달리 선제적 조치를 취할 중심 집단이 없어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한 감염 차단이 중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개편된 거리 두기 체계에 맞춰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지침과 달리 마스크 착용 의무 항목을 추가하고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의 행동 요령과 구체적인 실내 환기 횟수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시설별, 상황별, 시기별로 세부 지침을 분류하고 의무 규정과 권고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미 복지장관이 12월 10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신청한 백신의 FDA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24시간 이내에 64개 관할 구역 전체에 백신을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